아, 그리고 보조금을 받게 됐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특수한 상황이지만 보조금 인생이잖아. 지금 나오는 보조금, 재난지원금은 크게 자격 요건에 상관없이 지원금을 주는 상태고요. 저희는 지금 한 달째, 저 같은 경우는 일이 굉장히 많이 줄어서 매주 750불 정도 받고 있고요. 와이프는 450불 정도 매주 받고 있어요. 뮤니 같은 경우는 지금 일을 하고 있기 때문에 450불 플러스 뭐 웨이지 조금 나오는 거 받고 있고요. 가게에서 일한 거 돈 좀 받고 있고요. 저는 뭐 일 거의 없기 때문에 조금 들어오는 수입 플러스 750불 이렇게 지원금을 받고 있습니다. 옆에 잠깐만 잡아. 보조금 그 느낌 있잖아. 그래서 호주가 복지가 좋은 나라니까 굉장히 감사한 마음으로 이렇게 지내고 있습니다. 이게 만약에 없었다고 생각하면 정말 정말 힘들지. 보조금 없다고 생각해봐. 조금 없으면 막막할 것 같지. 처음에 코로나 터졌을 때도 저 일 다 잘리고 다행히 뮤니는 그때 하고 있었는데 그때 한 사람만 벌어서 렌트비 이거 내고 전기세 뭐 수도세 이렇게 다 내고 이렇게 지내는 게 쉽지가 않으니까 그때 진짜 힘들었었는데 돈도 많이 까먹었지. 근데 지금 이제 보조금이 나오니까 지낼만은 해요. 사실은 크게 많이 부족함 없이 잘 지내고 있어요. 근데 여기서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약간 뭐 지금 뭐 특수한 상황이지만 보조금 인생이잖아. 보조금 인생을 사니까 느낌이 좀 엄청 게을러지는 것 같지? 맞지. 응. 뭐 삶의 의욕도 조금 뭐라 해야 되지? 그게 중요한데. 뭔가 하고 싶은 이게 에너지가 물론 시기도 이렇기도 하지만 그냥 보조금 받고 사는 게 너무 이게 한 달 좀 지나니까 익숙해지니까 일 들어오면 일하기가 싫어. 원래 안 하면 더 하기 싫다고 하잖아. 그래. 그래서 이게 좋은 것 같지만 코로나 때문에 있는 우울감 같은 그런 것 때문이 크지. 꼭 그거 때문이라기보다는 이렇게 복합적인 그치, 복합적이지. 거지. 그래 여러 가지 환경적인 거가 지금 힘들게 하지. 지원금 때문에 그리고 코로나 때문에 참 많이 삶의 의욕도 없고 근데 코로나 지원금을 받기 전에는 그래도 일 들어오면 막 이 시국에 일 들어왔으니까 막 열심히 해야지 이런 생각이 막 들었다고. 뭐든 더 열심히 하려고 했었는데 지원금이 딱 나오고 나서는 오히려 그래, 이게 이제 지원금 나오고 나서 우리가 호주 사람들이 이래서 뭔가 좀 약간 게을러 보일 수도 있는 그런 느낌 왜 일 안 하려고 하지 이런 거 있잖아. 그게 저것 때문인가 이걸 느끼게 됐어. 그치? 그치? 보조금을 조금 받으면서 생활을 하는 호주 애들 보면 더 일 안 하고 싶어요. 그런 것들이 좀 있고 그러니까 보조금을 아예 박차고 일어서야 돼. 750불 매주 받고 있는데 사실 나쁜 게 아닌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만큼을 평소에 벌고 살았으니까 그게 나쁘지 않다고 생각하는 거야. 그치, 매주 1000불 정도를 수입을 받는 사람들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그렇게 많이 벌고 살잖아. 매주 1000불 위아래로 그렇게 되니까 보조금 750불은 그냥 일 하나도 안 하는데 750불? 그럼 평생 그냥 이렇게 게으르게 살고 싶다 이런 생각까지 들 정도? 그래서 공짜 돈이 무서운 거야. 맞아. 그래서 빨리 이게 좀 빨리 끝나고 현실로 돌아와서 일도 좀 열심히 해서 진짜 사실 750불보단 더 벌 수 있잖아요. 조금만 열심히 하면 나중에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뭐 예산 이런 건 잘 모르겠는데 어쨌든 그런 도움을 받고 지내고 있어요. 물론 너무 감사하고 그냥 이걸 받아보니까 평생 처음 이런 걸 받아보니까 이런 느낌이었다 하는 정도를 좀 공유를 드리고 싶어요. 왜냐하면 비용금을 받으면서 살아본 적이 없으니까 마냥 좋은 것만은 또 아닌 것 같다라는 생각?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공부도 안 하고 뭐 좀 다시 현실로 돌아갈 수 있을까? 이런 겁이 난다 그래야 되나? 너무 안주하니까 나중에 이제 현실로 돌아가서 살아야 되면 살 수 있을까? 일 많이 하면은 갑자기 막 너무 바쁠 것 같고 너무 그게 무서워지는 거지 어떻게 그치. 보면 너무 이게 길어지니까 그래서 저희는 지금 백신 맞으러 가는 게 굉장히 사실은 기분이 좋은 게 빨리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지 않을까 그리고 무엇보다도 한국에 이제 내년쯤이면 갈 수 있지 않을까라는 기대 때문에 지금 이제 즐거운 마음으로 기쁜 마음으로 설레는 마음으로 백신을 맞으러 갑니다. 저희 병원에 가서 백신 맞고 오겠습니다. 나중에 만나요.